옛날에 라면 집에 가면 라면 많이 그러면 찌그러진 라면에 라면 딱 보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TV도 그대로 약간 찌그러진 냄비에 끓이면 맛있다 그래서 너무 싸길래 사가지고 와서 망치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순수하셔. 집에 냄비가 없어? 아니 양냄비에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TV 보니까 너무 맛있게 나오더라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좀 싫어한다 저러면? 아니 진짜? 가서 보니까 또 엄청나게 싸네. 하나 사서 내가 이제 싸먹. 이거 얼마 안 해?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당신 2,000원 벌어와. 여기서 이벤트가. 돈을 못 버는 분한테 저러면 화나거든요. 당신 2,000원 벌어와. 뭐 2,000원짜리라고 싸다고 막 사고 이래. 다시 이것도 그래서 여기다 라면 끓여 먹겠다고? 어, 뚜껑도 해야 돼, 뚜껑도. 시끄러워. 그만해. 어때? 여보. 그렇지. 당신 나이가 몇 개야? 아니. 나이가 몇 개냐고. 스님 목탁 두드리냐? 여보세요. 정말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 네. 일단 한번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어볼 테니까 당신 좀 나중에 내가 먹고 맛있으면 내가 끓여줄게. 나 라면 안 먹어. 라면 안 먹어. 나 라면 안 먹어. 라면 안 먹어. 나 밥 잘 먹을 거야. 아니 이제 꼴도 베기 싫은 거지. 먹지 마. 냄비 끓여 먹어. 꼴도 베기 싫은 거. 자. 왔어요. 왔어. 왜 이 밤에 또 이거 보면 난리 나겠다. 맛있겠다. 진짜 면이 그대로. 나 저거 진짜. 역시 라면은 양냄비야. 여보, 당신 라면집을 해. 그렇게 라면 좋으면. 응? 아니, 이것도 네가 혹시 라면집에서 돈 좀 벌어보는 거 좀 보자. 야, 맨날 돈돈돈 벌이지 마. 이따 밥 먹는데 채. 돈돈돈해서 벌어본 적 있어? 없잖아. 맨날 어떻게 돈을 못 보고 저질에만 쳐. 응? 맨날 술 먹자면 그릇 깨고. 응? 맨날 뭐 운동화 갔다 와서 어디 아프다 그러고. 야, 그냥 스님 되겠는데요? 잔소리 듣다가? 못 닦아서. 아, 부산인이구나. 어떡해. 내가 동갑하고 결혼했는데 점점 어떻게 무슨 늦둥이 난 것 같이. 아이고, 여보, 이제 좀 철 좀 들어. 어? 여보. 당신 60이야. 여보. 진짜. 진짜. 끝내준다. 안 들으셔. 야, 안 들어. 기껏한다는 소리가. 나는 반항이나 싫은 소리 할 줄 알았더니. 이제 그만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무한긍정. 그러니까. 끝내준다. 당신 네가 한번 삶아줄까? 당신 네가 한번 삶아줄까? 응? 아, 너무 맛있는데? 여보. 아, 여보, 여보, 그만 얘기해. 나 들어. 애정 너무 많으셔서 왜 여보, 여보 하는 거니? 운동하러 갔어. 뭐? 운동하러 갔어. 뭐? 어머나! 지난편에 이어 지난번에도 운동을 가셨잖아. 운동하러 갔어. 뭐? 운동화. 뭔 운동화 또 사? 신발장 운동화 쌓였는데. 아니, 발이 몇 개세요? 그렇게 많으세요? 발이 몇 개신데? 문어야, 문어. 문어. 근데 운동화는 그렇지. 아무리 많아도 나갈 데는 없어요, 신을 만한 게. 당신 맨날 그 운동화에 왜 집착을 해, 애들 같이. 응? 여보, 애들 운동화는 내가 보니까 정말 비싸더라. 근데 나는 운동화 뭐 기성적인 거 샀지 뭐 비싼 건 아니지. 지난번에도 뭐 20만 원짜리 산다고 당신. 그건 싼 거라니까. 그게 다리에 환불하고 뭐 그랬잖아.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 보니까. 오, 신발 멋진 게 많네요. 딱 좋네. 키도 더 커 보이는데. 옛날에 이거 지난번 이걸로 지난번 문자 왔죠. 당신 돈도 안 벌면서 그렇게 어떻게 톡톡 막 사냐? 바꿔 오면 되지. 가서 취소하고 바꿔 올게. 걱정하지 마. 바꿔 오라는 게 아니라. 화났었어. 화났다. 저한테 환불했어. 아이고 내 어깨야.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내 팔자야. 야 이거 좀 치워. 어? 야. 야 이거 좀 치워. 야. 나 지금 바빠. 내가 뭐야 이거 아마. 야 이거 좀 치워. 어디 가? 오, 좋아. 세게 나가야 돼. 갑자기 여기
야도 구고 저기요도 들어가고 뭐 몇 가지 들어가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열이 더 뻗쳐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런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당황스럽죠. 잘 먹었다. 라면도 먹고 욕도 먹고 아이고. 라면도 먹고 욕도 먹고. 야. 여보, 그건 뭐야? 어? 봉 몰라 책이지. 아 책인데 무슨 책이냐는 거. 내가 책이 모르냐? 무슨 책이냐고. 아 빈티지 가구. 아이고 이런 거 언제나 사나. 아, 참 여보 여보. 아 너무 멋있다. 집에서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는 여기 이태원에 가자. 이태원? 거기 가면 이거 다 할 거야? 일단 눈으로 봐야 뭘 살지 알아야 이 사람아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아, 시끄러워. 제주도 괜찮은지. 아, 제주도. 시끄럽대. 어, 내 모습 같아. 너 저런 거 살아? 네. 어쩌면 되는데. 싸우고 나면 꼭 저런 상황이 나와. 네. 남편은 미안하다 그러고. 나는 시끄럽다 그러고. 아, 이 사람이 좀. 여보.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남편. 가자, 좀. 어? 가자, 가자. 아내하고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있어서 아, 오늘 한번 아내와 같이 좀 운동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면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되네요. 저렇게 착하신 분이네. 그 진짜 밝으시다. 아, TV나 좀 보자. 여보. 아, 그래도 꼭 옆에 붙어 계셔서 항상 주는 못 붙여. 아니 남편분도 TV를 안 보고 우리 은영미 마담님을 보시고. 보고. 예. 저 봐, 저 봐. 일단 못 붙고 뭐 못 봤대. 뭘 이렇게 열심히 봐? 어? 뭘 이렇게 열심히 봐? 저거 뭔데? 어, 지금 이런 거 상하는데. 야. 애기한테 하는 것 같아. 안 갖다 댄 게 다. 애기한테. 여보, 여보. 여보. 그 아, 당신 돈 얘기했으니까 그거 내가 옛날에 나왔던 광고 한번 봐봐. 그거 한번 보자. 가만 있어봐. 뭐? 광고 뭐? 어, 우리 뭐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나 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그래. 예. 네. 아, 보셨네. 맞아, 맞아. 네, 돈. 그래. 어머, 저 언제 나로 인해 한 거죠. 아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더라고. 그럼 같이. 없었으면 캐스팅이 안 됐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야. 완전 내가 훔쳐갔다 훔쳐. 무슨. 아씨 너무 늙어 보여.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여보. 뭐 저런 것 좀 안 들어와? 시끄러워. 아 나 지금 귀에 피날라 그래. 너무. 왜 남자 그렇게 말이 많아. 아씨 저런 광고 한번 들어오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텐데. 여보 나가자. 어? 아 좀 조용히 좀 해 좀. 아, 좀 조용히 좀 해, 좀! 어우, 조용히 좀 해. 어? 할 일을 하면서 저러면 귀여운데. 아들이다, 아들. 짜증나고 열받고. 아들. 누구야? 있어. 네. 택배 되게 많이 왔네요. 어? 아. 와 택배가 네. 택배 조심제자가 나타나는구나. 저, 아빠 불안하다. 지금 신발 아니야? 그래도 불안하다. 기름 붓는 격인데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뭐야? 왔어? 엄마 거겠지. 엄마한테 온 거야? 아빠 건데요? 어? 뭐야? 아빠 건데? 다? 아빠야. 어? 아빠 건데요? 어? 저 리얼 뭐야, 표정이다 건데? 저거. 다? 뭐야? 아 이거구나. 뭐야? 너무 편안한데? 또 해맑으셔, 또 해맑으셔. 내가 당신이 소원을. 풀어주려고 내가. 뭘 또 내 소원이야? 내 거야? 소원을 풀어준다고? 내 거야? 뭐야? 뭐지? 뭔데? 뭐야? 근데 뭘 내 소원을 들어줘? 아니 당신이 하도 뭘 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아, 그 숟가락 만드는 거? 어. 이게 목공. 뭐? 네? 아, 목공. 아, 연장. 저거 깎아서 수저 만드는 거야. 저건 일 벌린 거다. 목공으로 숟가락 만든다고? 아니 그런 거 숟가락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숟가락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목공 도구야 이게? 어, 도구. 이게 얼만데? 아, 근데 안 비싸. 얼만데? 안 비싸. 아니, 내 카드로 샀을 거 아니야. 아니야. 숟가락.
숟가락, 나무 숟가락 5천 원이면 사는.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니? 근데 이게 그 좋대요. 뭐가 좋아 좋긴. 약간 그런 창의성과. 야 창의성 무슨 초등학생이나 하긴 초등학생 수준이지. 점점 아니, 어려지는 게. 황 씨. 황 씨? 황 씨. 왜 그래 윤 씨? 왜 그래 윤 씨? 야, 언제 철드냐? 어? 야, 이거 근데 이거 안정성 있다, 야, 이선아. 이거. 저는 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옛날 60이면 정말 늙은 할아버지였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아, 청춘답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거 갖다 철없다고 하니, 참. 역시. 아, 근데 너무 즐거워. 아하. 다른 세계에 있으신 것 같아. 여보. 야. 아, 어머, 대답을 하네. 야, 황 씨, 이런. 야. 와, 무섭다. 그럴싸한 거 안 만들면 당장 환불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찬물을 팍팍 껴?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이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아, 그래? 요번에 좀 올해 또 격려한 차원에서, 아, 올해 요번에. 정말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줘. 고마워. 전적 있잖아, 전적. 전적은 무슨 내가 전적 있어. 옛날에 뭐 컴퓨터 배우라 그러니까 뭐 컴퓨터 끊고 한 달 끊어갖고 지금 이틀밖에 안 다니고. 무슨 소리야. 너 무슨 부동산 자격증 따라고 내가 책 사주니까 그거 며칠 다니다가 안 하고. 아니. 그때 요리 배우러 내가 일본이나 어디 뉴욕 가라 할 때 뭐 가긴 뭘 가. 내가 하나도 안 하고. 가라 할 때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거는 마음에 안 젊을 든데. 젊을 때 목공도 하는 거야. 뭐 다 늙어서 무슨 이게, 목공을 해. 몸 다쳐. 당신 병원비 내기 싫어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경민 씨! 여보세요. 야, 왜? 마누라 고생하는 건 모르고 맨날 저지레만 쳐, 저지레만. 응? 알았어, 알았어. 아유, 진짜, 야야야. 아유, 내가 진짜. 아유. 야야야? 그래, 복통이 확확 터져가고 열불이 확확 난다, 열불이 확확 나야, 진짜. 좀 이따는 막. 경력이 다시 온다, 다시 와. 아이고,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고맙고만해. 어, 머리 아파. 어. 그만 좀. 그만. 아니 숟가락 하나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숟가락 하나. 아 싸는 게 맞아. 말이 돼. 아니 저런 거 만들 수도 있지. 아 자기 할 일을 한다면 만들어야죠. 왜 나한테 그래요? 여보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이따 스케줄 써 가야 되는데 운전이나 좀 해줘. 오 운전이나 좀 해줘. 아 그래? 그럼 오늘 운전하고 또 갔다 오면서 또 어디 좀 들릴 수 있지? 갔다 오면서 또 어디 좀 들릴 수 있지? 바로 밝아져. 바로 밝아지셔. 애기다, 애기. 최고야. 어둠이 오래 안 가. 오. 아, 깜짝 놀랐어, 저거. 아, 몰라. 좀 전까지 뭐? 야야야? 어? 감정 회복이 금방 긍정으로 돌아와요. 좋아, 좋아. 역시 아들이 나를 아는구나. 뭐가 아, 뭔데? 어디 있나 보다. 우선은. 야, 이거엔. 이거에는 우선 흰티 한번 입어보죠. 흰티? 흰티, 무난하게. 흰티. 아, 윤현미 씨가.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데 운전해. 윤현미 씨가 스케줄 가는데 아빠 옷을. 이거 입고 나와? 아, 좀 박스하게. 아, 시원한 소재로 여름에. 우와. 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앞에만 아니 어디 옷을 갔는데? 몇 개를 꺼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어, 어. 알았어 이따. 뭐해? 뭐해? 둘 다 놀랬어. 뭐해? 응 아버지 코디해 드리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왕이면 멋지게 하고 나가라고. 얘가. 너 왜 부치게 그러니? 아니 나이 들수록 젊게 입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어디 가는데 차 안에만 있을 건데 운전하는데. 에이 어딜 가든. 역시. 아니 안경까지 쓰고. 아니 그래서 어? 새로운 또. 예쁘지 않아요? 혹시 알아 이 사람아? 길거리 팻 캐스팅 뭐 이런 거? 닮았다. 우리 아버지 길거리 캐스팅. 어이. 이 양반. 왜? 정신 차려. 철이 없어. 철 좀 들어. 어이. 철 좀 들어. 어이. 아. 일단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 기억 잘하셨네. 아니, 근데 저는 영혼이 저렇게 맑고. 맑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웬일이야 성격이 진짜 좋으시다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거기서 떨어져서 보니까 근데 답답하지. 진짜 아내 입장에서는 확 올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렇죠. 너무 올라. 아니 나는 너무 난리났어 싸마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라도 봐주지. 그치? 아니 가게 천을 부르게 안 되는데 저러면 그거 어떻게 이쁘게 봐줘요? 그러니까 네. 나는 막 천불이 나는데 혼자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게 더 막 화가 막 치솟아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아니, 거야.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좋으신 분이고 혼자만 좋으니까. 아, 그래. 예.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본인은 늘 그냥 싱글벙글이거든요. 정말 동의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외지간하면 남자 편도 좀 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사온 물건들이 목각 있잖아요. 네. 조각이라는 게 제게 내 손에 익숙하려면 1년, 2년 걸려요. 아니에요. 무슨 1년, 2년 걸려요. 프로가 됩니까? 아니, 프로가 되든 뭐가 되든 아무리 손재주 있어도 저거 숟가락 하나 제대로 깎으려면 6개월, 1년은 해야 된다고. 아, 금방 하겠네.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아니, 해맞죠. 적흥적으로 내가 좋은 했는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너무 정확하시다. 네, 근데 지속가능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윤영민 마담이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 살면서. 지속가능한 일만 하시고. 네. 그 지속가능한 일을 자기는 어깨 짓눌려 사는데 자기는 순간순간 즐거운데 지금 목각이 어디 쳐다보는 건 어디는지 또 몰라. 청소할 때는 나올 거야 또 보나마나. 그럼 그러니, 또 왜 그냥 나오는 네, 거지.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죠. 이거는 저는 얘와 비슷한 일을 우리 집에서 반대로 내가 겪거든. 반대로 겪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 좋아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꾸준히 좋아해서 뭔가를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럼요. 그게 내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 같은 경우 알아내지 않냐. 집사람 이것저것 겁나 해요. 겁나 몇 달도 안 가요. 근데 그 하는 동안 행복해 하는 모습이? 그냥 해라 그래요. 결과 아줌마들하고 때로 몰려갖고 난타도 치러 갔었어. 그래서 뭐 의상 갈아입고 뭐 별 한 두세 달 하더니 다들 그만두더라고. 아니 그걸 찾아가 이게 선이 있거든. 그걸 넘어야 잘하는데. 자기가 기쁨을 얻고. 근데 그때까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박준규 선생님 와이프분은 가정일을 열심히 하면서 난타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고 다른 것도 이렇게 배우지만 저는 사실 해맑은 얼굴을 제일 싫어해요. 아, 해맑은 얼굴이 싫다고요? 왜냐면 해맑은 분이 저는 저거 보다가 어지럽고 우라가 치밀고 막 쓰러질 뻔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너무 해맑으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할 일을 하잖아요. 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해해요. 진짜 내 남편 해맑네. 박미대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우라가 치밀면서 열이 받으면서 저 자식을 어떻게 숨을 못 쉬어. 그런데 우리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까. 그건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여자가 힘들지 않을까? 내 아들이, 내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뻔했어요? 그런데 박정현 선생님이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는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어머님도 잘 모시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공이 이 냄비 두드리잖아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돈도 잘 벌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열 개를 두드려도 우리는 사랑해줘. 하지. 내가 두드려. 근데 돈도 안 벌고 맨날 놀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냄비 두드려. 환장하는 거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저는 해맑은 게 나아요. 아니에요. 저는 해맑은 차라리 성질내는 게 나아요. 본인이 자괴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 좀 벌, 뭐 나 돈 벌어 가면 너 몇 푼 번다고 난리야. 이런 남편도 있어요. 저는 구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편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동영아 사군자반을 들어가서 네. 유일하게 남만 1년 친 학생이 우리 남편이에요. 남들은 매랑 국죽 다 갈 때 우리 남편은 매와 남만. 아니 나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아니, 난 좋아. 근데 제 얘기는 난 좋아. 그러니까. 근데 그 난만 1년 할 수 있는 거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예. 그냥 받아주는 중이세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천 원짜리인데. 아니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이상하게 보더라. 너 어디 나갔다 막 꼬여서. 이런 분보다는 늘 꿈이 있고 약간의 돈이 들지만
어마무시하게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열등감 갖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너무 열등감이 없고 약간 그냥 당신은 다 내 덕이야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얄미워요. 그럴 때는 내가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늘 당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다. 우리 남편한테 한번 새로운 영화가 이제 섭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 싱글벙글하면서 대본 좀 읽어보려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그 노년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나 할까? 아, 너무 그 배드신? 네. 너무 나 너무 진한 게 여러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찍고 어떻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얼굴 들고 다녀. 이제 영화인데요. 아니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자기는 내 우리 남편은.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자기 기회래. 버킷리스트래. 그러고 당장 그 PT를 끊고 옷 만들기 들어가고. 배드 씨를 위해서. 벗어야 되니까. 벗어야 되니까. 그럼 뭐? 이거 나 여기 근육 나온 거 보라고. 복근 만들고 애들더러 야 아빠 이거 복근 생기는 거 같지 않니? 이러면서 한 두 달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영화가 엎어졌거든요. 아니야 나는 엎어져서 너무 다행이지. 만약에 그 영화를 찍었어 봐요. 나 정말 창피해서 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선생님 배우신데 그 작품으로 봐주셔야지 왜 그렇게 창피하세요? 자기는 팬이 아니라고. 남의 남자가 네?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 예술이고 뭐고 봐줄 수도 있는데 내 남자가 그런 건 나 정말 창피해서 나 얼굴 못 들고 다닌다. 근데 비율로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예. 매일 아침에 웃지 않고 네. 성질내는 얼굴이라고 야단 맞았어요. 정말로. 왜 얼굴 찌푸리고 있느냐? 왜 찌푸리고 있느냐? 집에서. 그래 나는 내 자신도 찌푸리는 거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근데 그 웃는 데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뭘 웃고 있대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요. 해맑은 게요. 나한테 잘해주면서 해맑으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얄밉고 자기 할 것만 하면서 해맑은 거는 왜요? 그게 가족을 위한 거죠.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야.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자기 할 일 다 안 하고 맨날 놀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막 이러다가 본인만 보면 계속 해맑게 웃어. 너무 좋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너무 좋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100만 원을 벌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 저렇게 형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네.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렇게 해맑게 웃고 먹고 이거 하고 뭐 하고 막 그래. 아내 돈은 아내는 열심히 가서 일 버는데 그 돈 써가면서 근데 남 보기에는 좋아. 되게 좋아 보이잖아. 되게 너무 좋아. 근데 남자가 돈을 잘 보면서 야 똑바로 좀 해. 밥 드셔야 돼 차리고 살림 이게 뭐야? 그 돈 빡빡 주는 게 돈 안지. 아내한테 요새 딱 떨면서 아니면 해맑게 그러면서 아내 돈 써가면서 신발 사가지고 이런 남편이 좋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나 같으면 큰 소리 치면서 돈 주는 남편 되는 거야. 들어오도 돈 있는 남자 한번 살아봐. 제발. 나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둘 중 하나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지고요.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돈을 벌잖아요. 힘들잖아요. 집에 가서 웃고 들어갈 힘도 없어요. 아니 표정이 없어져요. 그게 저예요. 표정이 없이 아니 맞아요, 정말 맞아요. 밖에 일만 해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지.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무표정하게 들어가. 대화에서 멍 때리고 근데 여기서는 너무 밝게 해맑게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약간 꼬이면서 욱하는 게 있죠. 본인이 해맑기 위해서는 내가 백조의 발처럼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돼요. 본인이 밥을 굽는데 해맑게 있어요? 누가 밥을 돈을 벌어오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럼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뭔가 위로가 있어야지. 아니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연예인들 보통 얘기를 하면 야 우리 외조 잘하는 남편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바깥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 저는 철부지 남편에 대해서 저 얘기하자면 저희 남편도 철부지가 좀 없는 편이야. 보통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있는 집에 아유 나 아들 둘 키워 그렇지. 아들 셋 키워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겠어요? 남자들은 타고나기를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자는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여자가 돈을 벌면
아무래도 또 구박하게 되는 경우는 여자가 또 어떻게 보면 경제권이 있고 또 집안의 가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누구를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본질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요, 저는 구박하는 아내의 좀 속상한 남편 쪽을 이게 본연이 드는 생각은 철부지 소리예요, 지금? 아니 철부지 남편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윤영미 아나운서가 일을 하고 편안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남편이 저 정도의 양은 임미 가지고 뜯어내는 거 그게 뭐가 근데 이게 기가 막히지만 이게 약간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심지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유전인자는 많이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이제 아들 둘을 연년생 낳았지만 진짜 10명은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진짜 남편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그때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네, 진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짜 난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 사랑해 이렇게 외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결혼한 거지 뭐 근데 아니 그 10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뭔가 이렇게 발전의 욕구가 없고 늘 그대로고 안주하고 혼자만 행복하고 저는 아둥바둥 맞아. 뭔가 막 살려고 애쓰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막 치열하게 사는 그게 또 10년이 지나왔잖아요. 근데 남편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어요. 계속 같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전 아빠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목공을 자기 하고 싶다 그래서 아 목공 얼마든지 하라. 난 뒷바라지 해주겠다. 시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수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 자기 세상 운전 너무 잘한대. 그럼 택시 운전을 해봐. 이렇게 뭐 요리하는 게 또 좋대요. 그럼 뉴욕이나 일본으로 요리 공부를 하러 가. 내가 진짜? 좋아, 좋아. 이렇게까지도 제가 했었어요. 하는데 뭔가 사람이 이렇게 추진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늘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불쏘시개로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이만큼 가다가 말고 이만큼 가다가 말고 우리 남편의 그 성향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저게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돈만 버리는구나 라는 게 유영미 마담이나 저 같은 경우에 약간의 억울함은 뭐냐면 우리 딸에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 네. 남편들이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누리고 즐기고 사는 맞아. 걸로 알아요. 맞아. 바로 반걸 제기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나이 60에 지금도 쉬는 날에서 열심히 일해요. 두 사람이 뭔지 알아요? 너는 나가서 바깥 생활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맞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밖에서 활동하자. 바깥에 나가기 싫어. 집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네가 돈 나만큼만 벌어다 주면 집에서 개 키우고 시간 나는 대로 운동 가고 나도 난 그러고 싶어. 싶어. 근데 지나거나 뭐냐면 60이 됐잖아요. 딱 하는 얘기 딱 똑같은 얘기를 해. 너는 나가면 바깥 생활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사람도 만나고. 안 즐거워. 별로. 사람도 만나고 맞아. 그 주위에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도 안 만나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누가 봐도. 네. 야,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아. 막 이러잖아요. 되게 무능력해요. 맞아. 야, 명언이다. 부처님인데? 명언이야. 그렇진 않아도 맞아. 자유하게가 그말 맞아. 약간 성깔도 있고 화도 내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느 한쪽만 맞아요. 딱 있어가지고는 만족 못해요. 왜냐면 내 남편이 나가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거 원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만 가라는 거예요. 맞아. 그냥 표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초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저 남자를 보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도 해맞구나. 이길 수 없어요. 뭐냐면 이해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야. 이 남자가 계속 헛짓하는데 그걸 계속 그래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결혼이 이래. 근데 그거를 세월은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계속 길어지죠. 맞죠? 남산 가서 행복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남산 가서 이런 씨 이렇게 되잖아. 남산 가서 이런 씨 이렇게 되잖아. 이게 왜냐하면 세월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도 가난의 그렇죠?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 외출하신다고 갑자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